비가 또 엄청 옵니다. 오늘 밤 12시가 돼야 내려갈 것 같은데. 야, 큰일이다 이거. 이어스 터미널입니다. 야, 버스 오랜만에 타보네. 네, 오늘 제가 지금 성남, 경기도 성남 가는 버스를 탔는데요. 이따가 왜 오늘 성남으로 가는지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성남까지 지금 10시 반에 출발해서 오후 3시까지 한 4시간 반 정도 소요되네요. 아,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봬요. 동안 차 운행이 안 하고 에어컨이 물이 빠지라는 소장님. 네, 그러니까 물이 빠지려면 평생 아니 고여있던 물이 빠지나 보네. 네, 맞아요. 고여있던 물이 에어컨이 물이 빠지려면 평탄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인데 평탄화가 안 돼있고 끼어있다. 이거 이제 간단히 찍으면 돼. 시동이 들어왔어요? 시동 켜놨어요? 아, 비상타박이 가시죠, 나가시죠. 이거 내리면은 모기장만 되는 거. 내리면 모기장만 못해. 자, 이 차를 하나 끌고 내려갑니다. 오늘 성남에 온 이유가 바로 제가 좀 캠핑을 가기 위해서 차 하나 예매를 했습니다. 중고차고요. 2019년도 오디세이 캠핑카에서 제작한 건데, 제가 아무래도 새 차보다는 제 수준에 좀 맞는 것 같아서 저렴한 걸로 하나 샀습니다. 자, 이걸 끌고 이제 여수로 내려가야 됩니다. 타보시죠. 자, 이제 성남에서부터 여수까지 한 5시간을 달려서 또 내려가야 됩니다. 이제 화물 트럭을 지금 내비도 없이 내려갑니다. 지금 이 휴대폰 내비에 의지해서 저는 휴대폰 내비가 더 좋더라고요. 이거 오래간만에 지금 화물차를 모으니까요, 현재였으면 손에 좀 어색해요. 어색한 데다가 지금 차도 막히고 차량도 많고, 제가 시골 촌놈이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고생하네요, 고생해. 너무 오래간만에 지금 트럭 운전을 해보는데, 이제 막 지금 성남을 벗어나서 지금 이제 고속도로를 탔거든요, 지금 현재. 아, 배고파. 배고파서 도저히 못 가겠어. 아, 창문 좀 열었습니다.
주행 충전 바로 100%네요. 캠핑카 산다고 마음에 들떠가지고요, 밥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고스버스 타고 오면서 아, 밥 한 끼 먹고 가겠습니다. 뭐 롯데몰입니까? 이마트입니까? 자, 밥이 나왔습니다. 오늘 첫 끼. 야, 이거 순두부. 조갯살, 계란, 순두부. 맛있네요. 아, 근데 원래 이렇게 키가 이렇게 많아요? 아이고, 밥 먹고 나오니까 저녁이 돼버렸네. 밥 맛있게 먹었고요.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와, 비가 또 엄청 옵니다. 탄천 쪽에 지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네요. 속도를 많이 올리잖아요. 그러면 대형차가 지나가면요, 차가 많이 흔들립니다. 속도를 80km로 달리면 흔들림이 완전 줄어들어요. 지금 80km로 지금 안전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유, 지금 세차로 가고 있습니다. 세차로 갑니다. 아이고, 세차를 다 했는데요, 지금 깜빡하고 지금 세차하는 장면을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세차한 방법을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세차를 금방처럼 이렇게 세차장 안으로 못 들어가는 차들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차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높이는 충분히 나와요. 근데 이거 있죠, 이거. 요 샤워 붐대가 안 돼요. 이 샤워 붐대가 안 되기 때문에 방금과 같은 방법으로 세차를 했습니다. 네, 참조하시고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차를 끝내고 오디세이 330 차를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습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차서 방금 환풍기를 했는데 처음 쓰는 거라 어렵네요. 자, 이게 이제 모든 게 처음이라 이걸로 왔습니다. 자, 모든 게 낯설어요. 지금 에어컨을 켜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AC 올리고요, 인버터 켜고요, 여기 리모컨이 있어요. 여기 리모컨 있죠. 현재 온도는 28도, 27도 맞춰놨습니다. 한번 다 열어볼까요? 열어볼게요. 지금 답답하더라고요. 좋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차박지, 무료 차박지 영상을 올리고요. 캠핑하시는 매니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는데, 뭐 일전부터 많이 알았습니다만은 또 제 영상에 이를 이렇게 많이 클릭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 카를 가져오게 된 동기는, 옛날부터 이제 제가 이렇게 캠핑의 꿈이 있어서 산타페를 가지고 차박을 한 6번 했습니다. 너무 잠자리가 불편하고, 또 이 스텔스 차박을 하다 보니까 꼭 숨어서 자는 것처럼 느껴지고, 동네 분들이 또 그 외지 차량이 서 있으니까 이렇게 와서 그 차를 쳐다봐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 사야 되겠다. 이제 그러던 차에 이번에 저희 딸이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 이후에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차가 중고 매물로 나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원하는 거는 무조건 인산철 600에 태양광 600이었거든요. 이 차는 530입니다. 물론 이제 청수 150, 뭐 오수 150 이 정도면 참 좋았는데 청수는 100, 오수는 50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제가 뭐 원하는 스펙은 아니었지만 한번 충분히 제가 좀 부지런히 움직이면 아마 캠핑카 그 첫 경험 차로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주 좋습니다. 참 저는 기본적으로 냉장고는 좀 작아도 됩니다. 왜냐면 이제 밖에서 사 먹을 거니까 밖에서 사 먹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이왕이면 그 지역에 가서 지역의 특산물 맛있는 거 또 우리가 먹어보지 못한 음식 먹어보는 게 굉장히 그 여행의 색다른 그 맛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을 해 먹을 수 있는 밑반찬 뭐 이 정도만 넣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큰 게 필요 없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아마 이게 100리터 이하 거예요. 이게 뭐 유명하다는 건데 저는 아직 몰라요. 아직 여러분에게 어떤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저는 전기를 굉장히 중요시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덕션을 놓고 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식사 해 먹을 수 있는 거 밖에서도 물론 조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조리를 할 때는 가스레인지 여기 가스레인지 놓고요 후드 틀고요 인덕션은 제가 웬만하면 안 쓸 거예요. 전기를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차주분이 전 차주분이 이런 말씀 하셨죠. 에어컨을 킬 때는 저 전기를 많이 먹는 전자제품은 같이 쓰는 게 아니랍니다. 절대로 같이 쓰면 안 되고요. 순간 그 배터리에 무리가 갈 수 있대요. 그래서 항상 전자레인지, 인덕션, 뭐 헤어드라이기를 쓰실 분들은 꼭 에어컨을 끈 다음에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꼭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조금 구형이지만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마음에 듭니다. 지금 들어온 지 한 20분 됐을까요? 599에서 샀었어요, 사. 자, 제가 또 두 번째로 가장 원하던 것이 바로 이입니다. 저는 X가 안 되는 차는 절대 아예 쳐다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기 600, 태양광 600, 그리고 제일 중요한 화장실. 예.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예. 요것도 숙달이 안 됐어요, 아직. 요것도 지금 이제 숙달이 안 돼서 이제 연습 중입니다. 자, 제 기준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에어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산철 600, 태양광 100 정도. 그리고 냉장고는 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저는 원하는 것이 바로 가 돼야 됩니다. 예. 캠핑카 구입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 온수가 나와줘야 되니까 이 D5에 대해서 이 전 차주분이 굉장히 자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올 겨울에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튼도 나중에 바람 들어오는 거 겨울에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암막도 되고. 자, 이제 계속해서 이 캠핑을 나가게 되면 영상이 나올 겁니다. 좋은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좀 부지런히 움직이면 여러분들이 정보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유튜버들이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이 여러분들 여행하는데 굉장히 참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그 유튜버의 선배들의 영상들을 참고를 해왔습니다. 뭐 편집 영상부터 시작해서 뭐 하나부터 열까지 사실은 알파부터 Z까지 뭐 유튜브를 통해서 안 배웠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저도 여러분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A부터 Z까지 한번 상세히 좀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큰 기대는 너무 하지 마십시오. 또 큰 기대에는 실망이 따르거든요. 소소한 캠핑 생활 가운데 또 정보 많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제 채널 돈 안 드는 후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구독 좋아요를 외친다는 것이 굉장히 쑥스럽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뭐 6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만큼의 텐션은 좀 많이 부족합니다. 표현하기가.
여러분들에게 표현할 텐션이 부족합니다. 청춘은 알죠? 그리고 또 제 그 뭐 열정도 대단합니다. 근데 그 이렇게 유튜브 상의 동영상으로 그런 젊은 사람들의 그 연끌을 이렇게 해서 텐션 보여주기가 상당히 좀 쑥스럽습니다, 사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좀 숙달 되면 한번 마음껏 텐션 발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막 입문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도움 많이 주시고요. 또 부족한 점 있으시면 영상 보시다가 댓글 달아주십시오. 또 여러분들 또 댓글 달리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또 부족한 점 또 있으시면 좋은 점 댓글 달아주시고요. 이제 막 시작한 초보 캠핑카 캠퍼입니다. 여러분들 사랑 많이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아무튼 많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혹시 제 기준과 같다면 막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기준을 딱 정해서 맞는 차가 있으면 사십시오. 연식은 조금 지났지만 뭐 거의 뭐 낡은 차는 아니다. 아주 5년 됐지만 49,000km 뛰었다. 1년에 10,000km 뛴 차다. 그리고 엔진 시동 걸어본 결과 좋다. 저는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새 차도 좋지만 혹시나 캠핑카 생활을 처음으로 하시면서 하신다면 제 생각입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3-4년 된 중고차를 현재 구입을 했고 또 현재는 만족합니다. 예, 아직 노지 촬영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예, 그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도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중고차를 고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차를 고른 그런 그 내용 또 제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제 기준을 참조만 하십시오. 네. 이 캠핑카는 지금 운전을 해보니까요 엔진 브레이크를 대신할 수 있는 저단기아 저속 3단 2단 활용을 잘 하면 캠핑카를 안전하게 잘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도 이렇게 닦아 놓으니까 깨끗하네요. 먼지가 많이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닦았더니 아주 깔끔하게 잘 보입니다. 아마 차박지 영상, 무료 차박지, 화장실에 있는 무료 차박지 영상이 한 편이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외곽 지역에 또 차박지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